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3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담화 다섯 번째 중에 예루살렘에서의 담화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함께해 주셔서 내가 누군지를 공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과 눈을 뜨게 해 주시사 이 상황을 밝게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난 시간에 가르침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그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과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후폭풍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또한 주님의 이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 자 이런 분위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 유대인들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경제 중심지 그 성전의 한복판에서 이 유대인들과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에 젖어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메시아로서 자신을 공개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의심성의 대화, 추측성 대화들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자기가 아는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고 전체를 쉽게 속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모습에 대한 그런 반성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는 반응.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당시 사람들은 참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이 이해도가 다 달랐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고,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해도가 달랐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주님의 이해도가 달랐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청,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 율법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달랐고, 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마다 각자 이해도가 다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은 그냥 수군수군,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막 이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판단은 아, 이 사람은 없애야 된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 사람에 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응? 왜 이 사람에 관해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를 않느냐? 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7장 13절에 봐보면, 12절에 봐보면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 소근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한 자가 없더라. 자, 요 옷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아무도 이 의심을 풀지를 못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봐 보니까 자,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자기 자신의 상식과 맞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날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날 일을 했고, 그다음에 침상을 덜고 가라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 날에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얘기함으로써 신성모독죄를 저질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구약성경의 레위기 24장 11절 14절 15절 16절 자, 이 안식일 범한 죄도 돌멩이를 쳐서 죽여야 될 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을 범한 죄도 돌멩이로 쳐서 죽여야 될 죄예요. 이거는 이안 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정 우리 교인들 보고 토요 안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옥갈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자기들 안식을 지키고 있지만, 자, 그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다면 안식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돌멩이 쳐서 죽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성경대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돌멩이를 쳐서 죽여야 되는 것도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은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돌멩이를 쳐 죽이지 않는 것도 요새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아니 지금 그 사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인데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 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방금 얘기한 이두 가지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돌멩이 맞아 죽여야 될 사람인데 왜 죽이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체포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느냐? 이거 뭔가 something wrong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신이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지 않고서야, 모세 율법도 어겼지, 그것도 두 가지 시기는 어겼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서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이렇게 자신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봐서 27절에, 그러나, 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당국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돌멩이로 쳐서 죽이게 명령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들의 시각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체포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 게 이건 너무나 이상하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정치, 이 한국의 아주 정치 얘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이제 쭉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둘러앉아서 여당 누구누구가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야당 누구누구가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정치인들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무 행동을 안할 수가 없다. 이제 자기들은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를 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왜냐면은 바로 그 위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들은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체를 몰라야 되는데 정체를 알고 있는 이상 이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왜 당국자들은 그걸 모르고 아직도 이 사람한테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체포도 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당시에 이 권세가들 향해서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맞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맞을까요? 미안하지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미가서 이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미가서 5장 2절에 봐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동방박사가 이제 그 배를 보고 나타났을 때도 그 왕이 그 당시 점성술사한테 묻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런 게 당시의 종교 당신 율법사들이 당연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을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라고 상식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성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자신이 메시아의 합법성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구약성경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살면은 성경에 맞췄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메시아를 믿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갈릴리에 살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저는 많은 분들을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을 볼 때 성경대로 성경대로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예, 그건 맞는 얘기죠. 정말로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 적용함에 있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100% 적용하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건 어떻게, 자, 이 부분은 사람들이 메시아 출신이라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이 혈통상으로 다윗의 후손인 게 맞죠. 그러나 이게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 팩트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말라기 3절을 보면 예수님은 갑자기 구름 타고 훈련이 임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구름 타고 훈련이 임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구름 타고 훈련이 임재하셨나요? 아니, 성경에 맞아야
성경대로 해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훈련이 구름 타고 갑자기 임했나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구약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성경대로 얘기해야 예수님 메시아일 수 있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따져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의 조건에 다 안 맞아요. 성경대로 맞아야 메시아인데 성경대로 따져보니까 안 맞아요. 그럼 성경대로, 그럼 우리 구약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이방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못 믿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더 잘 알까요? 우리 이방인들이 더 잘 알까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이 더 잘 알까요? 우리가 더 잘 알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대인들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코웃음을 칩니다. 정말로 웃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로 아주 무시해 보여요. 자신들은 구약성경의 메시아의 조건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정해보니까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자, 구약성경에 자신들의 적용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들을 알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일부분의 지식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호련히 구렴타고 임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 우리에게 주었는데 아들로 온다고 얘기되어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봐보면 그가 처녀의 몸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내에서도 어떤 때는 아기로 오고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호련히 구렴타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 자체도 성경이 상충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성경대로 한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로 판단하는 겁니다. 구약 당신 유대인들도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러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는 저렇게 표현하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적용했을 뿐이지 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도 분명히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조건의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 영과 눈의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한테 강하게 주목되는 부분만 부각되는 그 안경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되는데 자신들은 이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이란 갈릴리 출신이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단입니다라고 그 사람들은 정죄를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정죄하기 쉬운 구절만 골라서 정죄를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구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편리한 구절을 적용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구절도 얼마든지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사상이야.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상도 얼마든지 성경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비판하기 위한 좋은 구절만 뽑아서 적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조금 아는 것 같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자신의 기준에서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특히 한국이 유독 더합니다. 한국이 유독 내 것 조금만 다르면 그냥 이단으로 매도해버립니다. 조금만 다르면 아니 오죽하면 우리 보수 장로교 내 교계 교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응? 100개가 넘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이 한 교단 내에서 한 신학을 지향하는 데에서 100개가 넘는 교단이 존재해야 됩니까? 응? 교계가 분열을 앞장서서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걸 뭘로 설명하실래요? 제발 좀 더 넓은 눈,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계도 바라야 되고 신앙계도 바라봐야 돼요. 제발 좀. 그게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많겠느냐? 자, 이 사람들 중에 헷갈리는, 이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의 표적을 보니까 이건 정말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자, 표적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만 나타나면 표적에 혹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표적에 쏙 빠져가지고 본질을 바르지 못하고 빗나간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표적을 인정하는 데는 얘기는 영적 세계와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성인 초자연적, 이 땅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과학적인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특성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모든 거의 모든 해석자들의 시각은 유대인들의 이 열린 영의 자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본질을 오해하거나 잘못 볼 수 있는 오해할 가능성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설교자도 그렇게 설교하고 모든 주석들도 그렇게 주석이 달려지고 있습니다. 표적은 절대로 본질이 아니다. 표적은 신앙을 잘못된 길로 오도한다. 표적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하라는 차원에서 설교자들도 주석가들도 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 정 너무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특성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자체를 거짓이나 사기로 치부해버리고 그 자체를 믿지 않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는 것 자체도 사탄의 역사로 보거나 거짓이나 사기로 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인 자체를 사기나 거짓으로 판단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아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맞아서요? 바로 그 밑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다시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자, 여기에 표적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표적은 잘못될 수 있다. 그 얼마든지 비판의 칼날을 들이댈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이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에피스투시안이라는 단어로 부정과거의 시점을 쓰고 있어서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된 시점, 이제 막 믿음이 싹튼 시점의 수준의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고 예수에 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수준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정도의 믿음. 자, 제가 이스라엘의 선교수련을 다녀오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국교회가 선교수련을 가서 사진이나 찍고 구경이나 하고 오고 정작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잘못된 상황을 제가 목도하고 왔습니다. 이건 마치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열 사람과 두 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차이가 났죠. 열 사람은 현실을 보았고 두 사람은 영적 현실을 본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지만 외적으로 현상을 보고 오지 거기에 있는 영적 현상을 보지 못하고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을 선교하러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갑니다. 미안하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많은 공부가 거의 대부분 모세가 보낸 열두 정탐꾼이 보는 그런 외적 수준의 시각으로 본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선교사, 이스라엘 선교사의 얘기를 딱 듣기 전에 분명히 이러한 시각으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제 마음속에 이미 예단을 하고 제가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좀 다를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스라엘의 외적인 것만을 보고하는 간증을 들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을 하나님은 나를 낮아지게 하셔서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 마인드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열심히 있게 못 만들어 전도지나 뿌리고 가서 권면이나 하고 하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 못 시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아직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스라엘인들을 봐야 되며 이 유대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 것 자체에 대한 이 요한복음적인 아이디어를 당신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제 속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유대인들에 관한 이 특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표적은 그래서 이 요한은 7대 이적 7가지 표적을 골라서 요한복음의 성경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표적을 기록하는데 할애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 많은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이 표적을 이게 기록되지 않는 표적도 얼마든지 있지만 이것만을 골라서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되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기록했다. 사도 요한의 마인드는 이 표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고 이 유대인들도 이 표적을 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고 열린다는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그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표적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능력과 기사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표적이나 기사 다시 말해서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초대교회 사라지고 없다. 오늘날은 그런 것이 절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선교하러 간다면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에 가봤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냥 가서 섬기고 하는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분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을 무시하고서는 그 사람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표적으로 다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한테 역사하십니다. 전도자에게 아직까지 제가 이스라엘 수많은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았지만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했다는 간증을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도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It's Supernatural이라는 TV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넷 비전이라는 것을 1977년부터 세워가지고 유대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시도로스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자신이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뭐를 좋아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츠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역사가 유대인을 성교하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려 40년간에 걸쳐서 초자연적인 역사에 관해서 연구해왔고 수근의 책을 냈고 엄청난 많은 사역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분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면 수백 명이 모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집회하면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모여요. 이방인들이, 이방 목사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집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분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인 이분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전도의 메시지 표적을 빼면은 그는 정말 어렵다.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분은 정확하기 때문에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분은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내추럴이라는 TV를 운영하면서 이 표적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시드로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왜냐? 또 표적에 대한 경계, 표적은 잘못된 길을 오도한다. 표적주의는 잘못된 신앙이다. 본질이 아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귀하게 들어야 되겠지만 시드 로스가 그걸 모르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스라엘을 전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주석한 이 모리스라는 이 신약학자, 이 요한복음을 주석한 이 학자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표적을 예수님을 복음을 전달해서 중요한 도구가 되므로 이 표적이 잘못됐다고 매도하지 않는 게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모리스는 표적을 잘못됐다고 매도하지 마라. 잘못된 신앙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주석합니다. 왜냐? 요한복음에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표적을 무조건 부정만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무조건 무시할 수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이 표적에 관한 자신들의 어떤 그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유대인들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비밀을 제시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하는 분들은 반드시 요한복음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가지고는 이스라엘 선교를 하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 그건 외적인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한테 모세 율법을 갖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그들이 아주 코웃음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모세 율법을 갖고 강의를 하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것이 이 요한복음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그 중요성을 제가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유대인을 선교하는 최적의 도구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의 이 버레드 TV라고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이 지금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방송국 PD입니다. 방송국 PD.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를 이스라엘에 가게 하셨고 지금 40번이 넘도록 이스라엘을 방문케 하셨고 거기서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믿은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하셨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분은 아예 이제 이 메시아닉 주에 대한 커다란 빌딩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이 브레드 TV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시각각으로 중동과 이스라엘의 뉴스를 우리한테 전거해 줍니다. 방송국 PD니까 카메라로 모든 정보를 담아서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메시아닉 주들의 간정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간정을 들어보면 하나같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환상을 나타나신다든가 꿈에 나타나신다든가 음성을 들려준다든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다 그 가짜야 라고 비방하는 그런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 속에 이방인들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예수 믿었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실체를 바로 보십시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거 막 원한에 차가 누굴 죽이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영을 열고 어떤 걸 보게 했다든지, 아니면 내 우리 집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든지, 다시 우리 이방인들이 보기에 절대로 본질로 삼아서는 안 된 그런 체험들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고, 그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지금 이 모슬렘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모슬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환상으로 보고 막 몸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고, 그래서 수많은 모슬렘들과 수많은 주이시들이 이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선교사들이 근대에서 다들 터부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런 음성도 안 듣고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골수 율법쟁이 바울을 변화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의 사도를 사용했다는, 하나님 유대인들을 그런 병시로 변화시키는데 이 표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비판만 하지 말고. 그게 요한복음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유대인을 깨닫고 유대인들의 상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